여러분들 안녕. 새침목이 심하게 늘어났네요. 이렇게 입으라고 원래 나왔던 옷인 것 같아요. 나 오늘도 섹시하네요. 스르륵 내려봤어. 근데 나는 있잖아, 옷을 입어도 있잖아, 섹시함이랑 약간 거리가 먼 것 같아. 승모근이 뭐 바짝 써가지고. 근데 여기가 나는 참 이렇게 됐어요. 여기를 이렇게 도려냈으면 좋겠어요. 아 그러면 진짜 뭐 이게 라인이 이쁠 텐데. 아우 진짜 승모근 너무 귀엽어. 섹시한 거 보여주세요. 눈을 개슴치레 뜬다. 아 치명적으로 머리를 헝클어뜨린다? 아닌데. 저 옷 입고 머리 저렇게 헝클어져 있으면 뭐가 고흥미가 있어야 되는데, 이 옷 입고 머리 헝클어져 있으면 뭔가 게임에 지쳐서 쩌든 느낌 안 날까요? 그거 아닌데. 나는 이것도 노출이라고 생각해서 꺼려 있었어. 근데 이 정도는 사람들이 노출이라고 생각도 안 하잖아. 우리가 안녕. 원래 이쁜 거예요? 아니면 제가 한 잔해서 이쁜 거예요? 원래도 이쁜데 한 잔까지 하니까 더 이뻐 보이는 거죠. 옷이 이쁘긴 해요. 뭐 그래? 와 진짜 어깨 하나 깠다고 옷 이쁘단 얘기를 다 했네. 평소 때 입었으면 옷도 글씨 같은 거 입고 왔다 그랬을 텐데. 옷 이쁘네. 그러니까 옷이 뭐가 이뻐? 재질과 디자인이 별로 그러는데.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옷이 어떤 옷이든 간에 일단은 어깨가 보이냐 안 보이냐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라. 그래서 오늘 이 옷 선택 잘했다고 생각해. 뭐라도 살이 좀만 더 보이면 만족하는 애들이 많거든. 닉네임 거기다 가슴까지 보이면 굿. 야동을 바래 씨. 안녕. 나 옛날에 아이랑 끝까지 길게 빼는 화장 다시 보고 싶어. 그러나 요즘 유행이 아니라가지고. 아 옛날에 관자놀이까지 키웠는데. 부님 대륙 때보다 살이 찌셨네요. 어디가 더 많이 찐 거죠? 이거 아닌데. 이게 가슴이 커 보이면 사람이 약간 둔해 보일 수 있거든? 살 안 쪘는데 살 쪄 보일 수도 있고. 근데 내가 노출을 잘 안 해. 요즘에는 이게 노출도 아니지만 어찌됐든 몸매가 드러나면서 그래 잘 안 입는 거야. 그 대신 이쁘게 크면 됩니다. 제가 앉아서 일하는 직업이라가지고 저 오리공댕이가 될 수가 없어요. 법당인가요? 아니요 제 인생에 벗은 없어요. 따랄란 따랄란. 누나 발 280인데 괜찮아? 니가 280이든 300이든 320이든 난 관심이 없지. 누나가 280이라고. 우리 오빠가 250이거든? 나 240이고 우리 오빠가 어렸을 때 진짜 이뻤어요. 난 어렸을 때 좀 약간, 나는 내 어렸을 때 사진 보잖아. 그냥 항상 머리가 정상일 때가 없는데. 이거 아닌데. 우리 오빠랑 내 어렸을 때 기비고 코 없노. 야 코가 작아서 그렇지 딱 봐도 높다. 대한테 좀 누나 뽀뽀 쪽이 좋아요? 포옹이 좋아요? 뭐랑 하는 건 둘 다 지... 아우 질색하지 내가. 만나서 놀고 싶다. 나는 너랑 같이 있는 게 노는 게 아닐 거야. 그냥 누나 치약 물러 온 거지. 상처 주네. 원래 이런 방이야. 익숙해지지 않을 거면은 나가는 거 추천할게. 이 방에 다 내가 대못을 하나씩 다 박아놨거든. 대못 여러 개 박힌 사람도 있거든. 그걸 견뎌내야 내 방송의 묘미에 빠져들게 돼 있어. 갈게. 잘 가.